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번식한 물고기 중에 좀 특이한 애가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약간 해마처럼 생긴 애 있죠? 체형이 좀 굉장히 특이한데 이 해마처럼 생긴 애가 이번에 나온 돌연변이에요. 보면은 척추가 S자로 휘어있죠?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면 이제 트로피칼 가라고 해서 미터급으로 자라는 고대 육식어인데 보면은 뒤에 좀 체형이 이제 쫙 펴져 있는 애가 있잖아요. 저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제가 비교용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저게 원래 정상적인 애인데 얘가 지금 척추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돌연변이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유전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얘네가 알을 막 한 막 5만 개, 막 6만 개 이렇게 많이 나요. 낳다 보면은 이제 부화해가지고 물고기가 난항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난항을 흡수를 하는데 원래 물고기가 그 배에 있는 그 노른자의 난항을 흡수하면서 몸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잡아요. 뭐 눈도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고 지느러미 형태도 잡고 하는 게 이제 난항을 흡수하면서 일어나는 과정들인데 그 난항을 흡수할 때 뭐 어디 좀 짜부러져 있든가 아니면 뭐 온도 같은 게 데미지를 받든가 아니면 공격을 당하면은 보통 기형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아니라 그 난항 흡수하면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척추가 휘는 애들은 유전적으로 이걸 예를 들어 이걸 번식한다고 이런 애들이 추가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후천적으로 이렇게 기형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안타깝지만 이제 좀 야생에서는 거의 대부분 도태되고 수조에서도 제가 이렇게 빼놓고 따로 정성 들여서 키운다고 해도 거의 웬만하면 못 살아요. 물론 살아남는 애들은 다행히도 이제 주요 성장기 때 살아남는 애들은 이제 잘 자라는데 보통 이런 애들은 거의 죽어요. 제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몇 번 나왔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살리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물론 가끔 살아남는 애들은 있어요. 이런 애들 이제 가아프시를 이제 거의 번식하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번식하는데 거기서 이런 가아프시 같은 길쭉한 고대어들 이제 구하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그걸 살리면 무슨 드래곤 타입이라고 이상한 이름을 붙여서 팔거든요. 근데 좀 보기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냥 뭐 척추가 이렇게 휜 거라. 제가 키우는 가아 중에 꼽치라고 해서 이렇게 허리가 휜 애가 있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건강하게 잘 살아남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냥 등 쪽만 이제 튀어나온 거라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저 뒷지너미도 저렇게 위로 이제 뻗어 있잖아요. 저게 심하면은 헤엄을 잘 못 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꼬리 전체를 잘 못 휘둘러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헤엄치는 모습도 보이고 게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외적으로 데미지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 보면 이제 보면 오른쪽 눈은 없고 왼쪽 눈은 있거든요. 이쪽 눈은 있는데 이제 돌아보면 이쪽 눈은 없죠. 지금 하품도 하는데 이렇게 한쪽 눈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방향 감각에도 조금 이상이 생기고 그냥 눈알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외적으로 그런 거라 귀쪽도 데미지를 받고 그리고 한쪽 눈만 보이니까 한쪽으로만 헤엄치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눈 한쪽 그 실명된 고기들 이런 증상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보통 살리기가 힘들죠. 대신에 특징이 이런 애들을 살리게 되면은 그 주인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막 정성 들어서 먹이도 입에다 막 갖다 주고 막 때리는 애들도 막 막아주고 막 좀 사람이 정성껏 관리를 해야 좀 살아남거든요. 그런 애들은 특징이 이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애들을 만약에 키우다가 살아남으면 좀 애착이 많이 가요. 왜냐면 뭔가 기특하잖아요. 원래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남는 게. 근데 지금 사이즈가 작아서 초점 잡기 굉장히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말고도 돌연변이가 좀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트로피칼 가을을 막 한 5만 마리? 그 정도가 나왔는데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애는 지금 숏바디라고 좀 짧게 태어난 애예요. 몸이 짧게 태어난 애고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또 이렇게 헤엄을 치는 애가 있는데 이건 이제 플랜티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못 살려요. 보면은 아랫립을 못 다물게 태어났거든요. 아랫립이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확대를 해보면 아랫립이 살짝 확대가 돼있고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아랫립이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가미 덮개도 잘 안 덮이고 저런 애들은 거의 죽어요. 지금 헤엄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먹이를 못 먹어요. 아랫립이 지금 꼬였는데 이런 애들은 죽어요. 지금 보면 아랫립이 안 다치게 돼있죠. 물고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플랜티넘 그 트로피칼 가하고 이런 애들은 정상적으로 헤엄도 치고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애들은 죽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거의 못 살려요. 가끔 머리가 두 개 달린 애도 태어나는데 그런 애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저도 아직도 한 번도 못 살려봤고 아무튼 그래요. 번식하다 보면은 이런 돌연변이들이 나오는데 뭐 저야 뭐 죽는 것도 알고 그냥 아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그냥 늘 업무적으로 그냥 보는 건데 또 못 보신 분들은 신기하잖아요. 못 보신 분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좀 뭔가 이런 돌연변이도 나오는구나라는 것도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닌데, 뭐 유튜브가 꼭 도움되는 것만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번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자주 보는데, 이제 국내에서 가아브리딩 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분들이 이런 거 나오는 거 모르실 거라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여튼 오늘은 좀 해마 닮았죠. 해마, 아마 썸네일도 해마 닮았다고 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냥 해마 닮은 이런 애가 나왔다고 그냥 한번 찍어본 거고요. 그리고 얘 뭐 저도 매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따로 빼놓는 건데, 그래도 애착이 가잖아요. 그래서 살리면은 뭐 저도 판매 같은 거 안 하고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어떻게 보면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이제 희귀하다고 해서 이제 비싸게 관상용으로 붙여서 팔긴 하는데, 저도 이제 정도라는 게 있는 거라 좀 그런 거 보면 생각이 많거든요. 저도 그런 걸 수입해서 팔려면 당연히 비싸게 들어오니까 비싸게 파는 고기겠지만, 뭔가 그래도 뭔가 좀 생각이 많아요. 이게 좀 뭔가, 예, 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좀 뭐한데, 이게 뭐 그 나름 시장이 구축이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좀 생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살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거긴 한데, 아, 뭔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원래 할 말도 많았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접어두고 그냥 이런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오늘 찍어봤고요.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요 해마를 닮은 요 투피카가 치어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좀 제가 특이한 것들도 막 골라놨는데 걔네들도 따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장면들 나오면 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얘네 좀, 얘 좀 살아남게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좀 안쓰러운데 잘 살아남아서 좀 제가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어요. 힘내라.